안녕하세요. 힐리언스 코어 운동센터 강사 정윤정입니다. 자식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등이 굽은 자세로 오랫동안 유지하고 앉아있는 경우가 많은데요. 구부정한 자세는 소화장애나 순환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등이 뻣뻣하거나 굳으면 등을 대신해 허리의 움직임이 많아져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구부정한 자세로 뻣뻣하게 굳은 등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마사지를 배워보겠습니다. 등 뒤에 폼롤러를 대주시고 엉덩이를 들어서 위아래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. 이때 복부를 긴장한 상태에서 등이 꺾여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일직선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. 등쪽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등 뒤쪽에 폼롤러를 위치시켜서 천천히 등을 뒤로 젖혀주세요. 제자리. 이때 갈비뼈가 많이 꺾이지 않도록 배꼽을 1cm 끌어당기고 허리는 유지, 등 쪽만 움직여주세요. 사무실에서 등을 스트레칭 하실 때에는 의자에 앉으셔서 천천히 등 쪽만 이완해 주시는데 배꼽 끌어당기시고 등에서만 이완될 수 있도록 스트레칭 해주시면 됩니다. 이때 등받이가 조절되는 의자 같은 경우는 등 쪽에 근절근절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더 효과적입니다.